강원도 강릉의 펜션에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 보일러의 배기가스 누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구 동구의 빌라 가정집에 설치된 가스 보일러가 새면서 일가족 4명 중 2명이 숨졌고 올 들어서도 가스 사고로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대구와 경북에서 가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명, 부상자는 76명이나 됩니다. 가스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전체의 25%가 시설 미비였고 사용자 취급 부주의, 제품 노후 및 고장 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3건 중 1건은 가정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 사용량이 느는 겨울철에 사고가 빈번하다며 무자격자나 비전문가가 임의로 가스 설비를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메스꺼움이라든가 어지러움증, 투토 이렇게 발견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시고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 지역관리소 또는 LPG 공급자, 가스안전공사, 보일러 대리점에 연락을 하시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스 사고. 철저한 점검과 안전수칙을 습관화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TBC 박정희입니다.